이상하고 막 못 자란 거고 모자란 게 아니라 그럼요. 진상이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문방구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현금이 진짜 많았거든요. 어? 자랑으로 시작하네.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어서 몰래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 가득 넣고 달아나다 딱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엄청 말썽꾸러기였어서 아빠가 마침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도둑놈의 손목을 잘라야겠다고 겁을 주면서 칼 찾는 신용을 하셨는데 전 그게 왜 그렇게 무서웠던 건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그 이후부터 칼을 아예 못 씁니다. 모든 건 가위로 해결해요. 제가 멜론이랑 파인애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들도 가위로 깝니다. 칼을 못 쓰니 일상생활에서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네요. 이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하죠? 근데 너무 무섭다. 트라우마 그렇게 생길 수 있지. 칼을 못 쓰. 제가 요즘에 요리도 막 이제 막 많이 했는데 막 사실 칼을 못 쓴다는 거는 진짜 너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막. 오늘의 게스트 엠플라잉입니다. 예! 갑자기 엠플라잉 김현입니다. 눈치 좋네. 엠플라잉입니다. 안 해도 돼? 그래서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나도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좋아요 목소리. 약간 일부러 좀 더 깐 거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막둥이가 칼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가득하다는 게 그게 좀 되게 안쓰럽네요. 무섭긴 했을 것 같아. 나여도 햄 같은 거 자취생들은 진짜 많이 먹잖아요. 막 이런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겉바속 촉이 안 돼요 일단. 그게 일단 생명인데 이게 역시 회성 형이 이제 요리를 좀 역시 하다 보니까. 그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거 겪고 싶지 않다고 약간 두려움? 거기서 막 이렇게 생길 것 같아. 누구나 하나쯤은 불편한 기억을 갖고 살지. 저도 약간 충격 받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20살 때 입대를 해야 되는 날이 온 거예요. 충격이지. 다음 날 입대인데 충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입대를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약간 충격이지. 그런 기분이니까 전날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살면서 제일 많이 먹었을 정도로 다음 날 이제 막 완전 아직도 취한 채로 아침에 입대하는데 아이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정신 차리자 화장실 가가지고 싹 세수를 하고 이제 딱 했는데 친구가 옆에서 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고 딱 보니까 이제 그게 세수대가 아니었던. 그럼 세면대가 아니었어요? 소변기였어요. 옛날에 왜 이 학교 운동장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물 마시는 그런 세수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이 있길래 거기 진짜 더러운데. 그죠? 물도 더럽진 않을 거 아니야. 단체로 물 틀어놓고 그냥 싸는 데야. 단체로 서서 물은 깨끗했겠지. 깨끗하다고 해줘요. 아니야. 그런 충격적인 되게. 그래서 한동안 술을 항상 절대 안 취하게 이제. 되게 좋은 결과가 됐네. 근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세면 그 전기에서 많이 취해요. 끝났어. 저도 어렸을 때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잔반을 남기면 선생님이 혼내셨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처음에 다 먹고 깍두기를 한 번에 다 먹었는데 그게 체해가지고. 맞아 그런 게 있지. 네. 아직까지 깍두기를 못 먹습니다. 진짜요? 아직도? 네. 근데 보면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항상 넣고 나서 후회해요. 그럼 넣고 어때? 울렁거려요?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비리고. 김치는 괜찮고? 김치는 맛있게 먹습니다. 치킨무는요? 치킨무도 먹어요. 무생채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은 볶음밥에 깍두기를 진짜 안 보일 만큼 이렇게 썰어 갈아가지고 넣어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깍두기 볶음밥 또 먹더라고요. 진짜? 그걸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 구워가지고 냄새가 날아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냄새가 날아가면 괜찮다. 이게 그러니까 특정공포증이라는 정신질환의 한 분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생기는 게 어릴 때 특히 막둥이도 지금 부모님이랑 연관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은 우리한테는 너무 절대적이고 히어로 같은 존재들인데 그치, 절대자지. 부모가 무서워하는 뭔가를 보면 이제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 거거든. 근데 나는 엄마가 꿈틀거리는 종류의 벌레들에 대한 극한의 공포가 있어. 그래서 엄마가 지렁이를 뭐 기절한 거냐 봤어. 기절. 진짜 리터럴리 기절을 했어. 그래서 바나나 껍질처럼 쓰러져 있던 난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충격적이었겠다. 와, 너무 무서울 것 저혈압 같아요. 진단해.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어. 아니, 엄마는 아직도 그거 내가 그 말을 하는 것도 싫어요. 트라우마라는 게 인지 오류라고 배웠거든요. 인지 그러니까 오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처음으로 느껴봤어. 근데 나중에 이게 중간에 그 모든 상황들은 삭제되고 이 상황이랑 나의 두려움 이렇게 딱 두 개만 남아서 둘이 딱 매칭이 되는 거야. 막둥이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칼이지. 그러니까 칼만 보면 머리로는 이게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도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연결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지. 너무 힘들겠는데? 난 이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거 있잖아. 뭐냐면은 군대 때 얘긴데 관물 때 청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선임이 야 관물 때 뒤 닦아 이렇게 돼서 관물 때 뒤는 안 보여요. 감으로 닦아야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쎈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칙 하다가 종이에 손이 비는 것처럼 이 쇠에 빈 거야 손이. 그 베일 때 그 기분이 너무 생생해. 아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트라우마여가지고 침대 밑에 뭐가 들어갔어. 그럼 이 침대 밑에서 뭘 꺼내야 되잖아. 그럼 이게 닿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안 보이면 무서워. 이게 약간 이런 것들은 얘기를 들으면 좀 공감들이 가잖아. 근데 내가 지금도 극복 중인 그거가 하나가 사회공포증인데 이게 뭐냐면 사회공포증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가 가진 건 공공기관 서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 은행 갈 일 있거나 무슨 서류를 잔뜩 떼야 되는 게 있거나 그 전주부터 수면 장애와 섭식 장애가 올 정도로. 진짜?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나도 이해가 안 가. 물론 어떻게든 하는데 그 가는 날 전에까지 필요 이상의 이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 나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칼은 불편해도 피하면 되는 건데 나는 어쨌든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불안 장애가 있잖아. 그럴 때 좀 너무 극단적이지만 나 혼자 하는 방법은 내가 오늘 가서 이 서류를 떼지 않으면 엄마가 병원에 갈 일이 생겨. 맞아. 초딩 때 많이 써. 나 이거 저도 그거 많이 해요. 진짜? 다행이다. 더 큰 걸 만들어 버리는. 나만 그렇게 내면 두려운 형 아니었구나. 오늘 운동 안 하면 다음 주 복권 당첨 안 돼. 증상이구나. 나 그거 아직. 우리 엄마 무슨 일 생겨? 막 이러면은 하게 돼. 고마워. 나 힐링 받았어. 나는 어렸을 때 유치원 때인 것 같은데 가족들끼리 다 같이 수영장에 갔는데 그 익사할 뻔한 기억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영장에 근처도 못 가겠는 거야. 그 수영장 물 냄새만 맡아도 막 이상하고.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교양 체육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수영 두 글자 딱 보이는 거야. 왠지 이 학교에서 수영을 배우면 되게 안전할 것 같은 마음이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수강 신청을 했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한 학기 딱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극복이 되더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잘해. 강제성이기도 한데 그렇게 뭔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게 딱 생각이 드니까 극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해. 맞아. 저도 비슷한 게 저도 어렸을 때 수영장 깊은 물에 막 이렇게 가다가 혼자 가다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되게 막 5m였나? 뭐 10m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되게 빠져 막 약간 막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약간 좀 물 같은 거 약간 좀 무서워하고 했었는데 다 이제 형들이랑 약간 수영장 또 많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형들한테 수영도 배우고 하면서 재밌는 기억으로 다시 덮이다 보니까 나아지더라고요. 와 근데 둘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특정 공포나 이 트라우마 극복할 때 하는 치료법을 스스로 놀랍게도 그게 병원에서 가르쳐주는 네. 의사 선생님 입회 하에 내가 비정상적으로 두려워하는 뭐에 끊임없이 조금 노출시켜서 세훈이 표현이랑 정확하게 이래도 괜찮다라는 기억을 더 많이 쌓아버려. 그렇게 해서 치료를 이제 시속시켜서 하는 방법이거든. 그걸 스스로 또 잘 컸어. 해내셨네. 근데 트라우마가 참 어려운 게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별거 아니고 하찮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 나는 지금 너무 힘든 거야.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 진짜 모르라. 그래. 나도 그런 게 아까 얘기한 사회공포 같은 경우에도 아유 서류 떼고 은행 가고 다 귀찮지 누가 싫어. 근데 다 어르니까 해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보통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게 싫고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신기한 이야기고 칼은 더해. 뭐 야 칼 누가 안 무서워해. 아 근데 그런 말이 진짜 위험해. 다 무서워하는데 맞아. 그게 그런 거지 라는 식이라 더 위축이 되고 어디에 얘기를 못 할 텐데 나는 진짜 위안이 됐었던 게 의사 선생님이 아 그건 증상이에요 라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미성숙해서 못 견디겠고 막 성장을 못한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감기 걸리면 기침하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하나인 거야. 정확하게 공공기관. 그러니까 막둥이도 좀 오히려 치료를 받아보면 이게 내 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병의 증상이구나
라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우리나라는 특히 정신과에 대해서 되게 좀 정신과? 아, 가기 좀 그런데 이러는데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원래 정신과였는데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꿨어요. 좀 편하게 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뭐 꼭 약물치료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상담으로 인해서 점점 나아질 수 있으니까 저는 꼭 병원을 가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깍두기 먹는 걸 아직도 못 이겨냈기 때문에 멜론이랑 뭐 파인애플을 좋아한다면 그렇게 포장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리고 나는 나중에 요리 안 할 거야 하면 이제 칼이 안 보이는 그 자동으로 깎아주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넣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 거를 사용해도 저도 못 이겨낸 자이기 때문에. 대체. 맞아. 대체 가능한 게 있으면 좋고요. 어쨌든 막둥이가 알아야 되는 건 그게 이상하고 막 못 자란 거고 모자란 게 아니라 그럼요. 증상이다. 맞아. 누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